그럼 다들 안녕하세요. 마하 20km 정도만 딱 20km 정도만 이동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 지진이 났던데 라는데 저는 일찍 자서 지진을 못 느꼈어요. 지진이 새벽 4시쯤 있었다고 하더라고 어저께. 아침 밥 먹으러 나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뉴스를 봤는데 새벽 4시쯤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. 지금 1시간째 안 쉬고 걷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. 열이 안 나, 열이. 뭔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. 아니 대전은 바람이 좀 짜증났고 광풍이 불었다 말았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지만 바람이 안 멈춰요. 바람이 진짜 강바람이라는 게 있나봐요. 이거 강바람이 더 세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멈추는데 바람이 지금 방금 진입한 지가 언젠데 바람이 멈추지를 않아. 바람이 미쳤어 지금. 와 미쳤다리. 바람 꼬졌다리. 근데 루트 바꿔야 되나 고민 중. 와 낙동강에 바람이 이 정도였어? 낙동강 주변 바람이 이 정도로 거지 같을 줄 몰랐는데 내가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. 아 내륙으로 가야 되나? 잠깐 쉬죠? 여기서 하면 바람 더 셀 것 같아. 여기가 쉴 곳이다. 왜요? 편안 눈 뒤집혔어.
아, 니네 주인님 밥 안 주니? 그래. 나도 근데 너한테 줄 게 없어. 나도 내가 먹을 것도 없어. 헐. 아, 내가 키우는 애 같다. 아, 이거 못 가겠는데, 이거. 못 가겠는데, 얘 때문에. 왜? 가야 되나? 댕댕이 음식. 음식 댕댕이길래 사람한테 이렇게나. 누구냐? 아이고야. 내가 밥을 줄 수 있는 게 없다. 볼래? 야. 아, 계속 따라오는데? 여기까지는 일단 따라왔어. 그래, 또 따라가. 아, 바람둥이인데, 바람둥이? 끝. 댕댕이 보냈다, 이제. 가던 길 가자. 아, 역시 시골개는 끝내준다. 안녕, 댕댕아. 댕댕이를 뒤로 하고 가자 이제. 여기 아직 집 맞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안 오지. 지가리를 봐. 자리 잡자. 일단 세이브. 세이브 포인트 도착. 딱 이만큼 안 탔어. 잠시 풍경 감상 좀 하십시오.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아, 이제 대구 달성문입니다. 대구 달성문. 오늘은 가볍게, 내일도 가볍게, 내일 모레도 가볍게. 아마 한 3일 정도 가볍게 이동을 해서 수목금 좀 빡세게 이동해서 거리 조절하고 토일 같이 가왔는데 여기만.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. 이제 또. 헤이!